섹스 했다면? 네. 부적은? 네. 어떻게 해서 왜 생겨난 걸까요? 부적 자체가 제가 보는 견해는 믿음에서 오는 거고요. 네. 아무래도 부적을 안 갖고 다니는 것보다 몸에 지니고 있거나 가지고 다니면 일단 마음의 안정이라고 그러나? 부적에 오는 기가 있어요.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부적 쓰는 방법이 있지만 부적의 효력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봐요. 네. 유효기간이 없다고 있진 않고? 유효기간은 그 보통 뭐 1년? 평생 부적도 있죠. 아 그래요? 네. 꼭 쓰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? 그렇죠. 가지고 다니, 뭐, 그러니까 지니고 다녀야 할 분들은 있으신 거라고 봐요 저는. 혹시 선생님 네. 이제 여기 전안에 안 계시고 네. 외부 생활도 좀 하시잖아요. 네네.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일반인이 조금 부러우실 때가 있으세요? 많죠. 직업 자체가 많죠. 아,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냥 일반 생활, 특히 저희 뭐 지인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이 결혼식 갈 때 가서 보면 그렇게 웨딩드레스 입은 게 그렇게 부럽고 예쁘더라고요. 네. 아 그럼요. 예.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원동력이자 제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힘이었다고 저는 봐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무당 정의를 내리자면? 무당의 정의. 아 신과 인간의 중간의 매개체로서 안 좋은 분들 또는 삼재인거나 아홉수인 분들 아니면 사주에 칠성주를 탔거나 너무 안 좋은 분인데 다 신을 받을 수는 없어요. 그러면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중간에서 뭐 안 좋은 분들은 뭐 운이 안 좋은 분은 운을 터줄 수도 있고 아프신 분들 또 돌아가실 분들은 또 명도 이을 수 있고 저희 무속인들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봐요. 예, 배타만 하지 마시고 무속인도 사람이자 또 무속인도 감정도 많아요. 저도 무속인 되기 전에는 사실 전설의 고향만 봐도 저는 다 못 보고 손을 이렇게 가리고 테레비를 봤었거든요. 근데 무속인이 되고 영공부를 하고 또 어르신들이 제가 빙의가 돼서 공부를 하다 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참된 무속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좋으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뵀어요. 그래서 존경해요.